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를 앞장서서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을 끌고 나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은 맞아. 하지만 우리 박씨 대주님 올해 다른 쪽으로 이동이 들어온다 하는데 그 이동은 잘못 들어온 겁니다. 본인은 우리 박씨 대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혼자 해야지 누구와 같이 어떤 동업이 됐던 누구의 도움으로 뭔가를 이루어 나가게 되면 본인은 100% 깨집니다. 아셨죠? 우리 박씨 대주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에? 글쎄요, 뭐 그런 느낌이 있으면 제가. 우리 박씨 대주님이 지금까지 어떠한 일을 해오든지 간에, 뭔 일을 해오든지 간에, 누구와 같이 맞붙어서 어떠한 일을 했다 하면 그일 자체는 다 깨져나갔을 거예요. 도움이 된게 없었을 거예요. 100이라는 금액이 들어오면 우리 박씨 대주한테는 어떠한 100이 들어오면 5대5로 나누면 절반이잖아. 근데 우리 박씨 대주는 나누기를 하게 되면 우리 박씨 대주는 10도 못 갖고 왔어. 그게 우리 박씨 대주예요. 그러고 지금 우리 박씨 대주가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그 자리 자체가 우리 박씨 대주가 안 맞아. 내가 박씨 대주 들어오면서부터 머리가 깨질라고 그래. 그 자리 자체가 그만큼 밀어내는 자리고 사람이 들어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 뭐 하는 자리예요? 펜션 하는 자리요. 펜션 자리라고? 네, 계속.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펜션 안 되지? 아니요, 되게 잘 되는 되게 펜션이에요. 잘 돼요? 네네.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이 가서 봤을 때만 잘 됐을 거야. 그건 거의 적자에 가까울 거예요. 하고 지금 당장 코로나가 풀려서 사람들이 좀 왕래는 된다 할지언정 그 펜션 자체는 우리 대주하고 안 맞아. 자리 자체가. 그러고 박씨 대주님 올해 조심 좀 하셔. 금전, 구설, 관제. 우리 대주님 올해 이혼수도 껴. 이혼? 예. 우리 대주님 있잖아요. 내가 피해 나가야 될건 피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잡아야 될건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저희 네가 가서 점을 보고 뭘 할지언정 우리네 말을 100% 신뢰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조심해야 되고 피해 가는 거는 좀 피해 가셔. 그럼요, 그럴려고. 올한 해는 우리 대주님 좀 피해 가셔야 되는 한 해야. 뭐가 됐든지 간에 누구와 말다툼이 됐든 시비가 되면 우리 대주님은 다 깨져나가는 형국이 올 형국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고 대주님, 작년 11월, 몇달안 됐죠? 작년 11월이면 11월, 10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주님 머리 좀 많이 안 아프셔? 어? 나 혼자 고민을 해서 뭔가 답을 찾지를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다 해. 그냥 끄떡거리면 여기 아무 얘기도 안 들어와. 아니, 뭐, 장사만 좀잘 되면 되는 건데, 장사가 좀안 되는 거 빼고는 그렇게 큰거 없었거든요. 그걸로다가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나 봐. 그래서 지금 마음이 떴어. 그래서 다른 쪽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데 그 자리 자체 아까 얘기한 그 펜션 자리, 그 자리는 우리 대주님하고 안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대주님은 뭔가 일을 하더라도 내가 내 머리를 써서 일을 해야 돼. 근데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내가 들어가면 내가 조금 편해지고 싶어서 들어가는 거야, 거기? 아니죠. 가서 고생 좀 한번 해보려고. 가면 엄청 고생은 하겠죠. 이게 아무래도 내가 직접 몸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펜션을 하면 본인이 어떠한 몸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손님 받고, 청소해야 되지. 청소해야 하고. 음식도 해야 되지. 음식? 네. 펜션에서 뭔 음식을 해? 여태까지 왔던 그런 음식, 아, 뭐, 펜션보다는, 이제, 휴식처니까, 거기는 캠핑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뭐 음식을 다 사와서 해 먹기도 하지만, 거기서 캠핑 음식이라든가, 이런 내가 걸좀 그냥 해서, 어떠한 한 패키지로 이렇게 네네네. 해서 주면은, 훨씬 더 편하고, 이슈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렇죠. 그래서 뭐, 계획과 생각은 많이 있는데, 네.
이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어. 이게 원래 주인 펜션이 있고 현재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돈이 되니까 안 나가고 싶어 하는 거지. 그 자리는요. 네. 그 자리는 누가 들어가도 들어가는 자리고 도깨비터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도깨비터로 보이는데 그 자리 자체가 어떠한 터를 들어가면 그 터와 들어가는 사람이 잘 합이 잘 맞아야 돼.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인연에 합이 들듯이 그렇게 합이 잘 들어야 돼. 근데 그 자리 자체에서 우리 대주님을 좀 거부를 하고 밀어내.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힘드실 거야. 아까 제가 뭐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여쭤본 거는 왜 여쭤봤냐 하면 그 자리를 들어가게 되면 내가 몸이 지치고 힘들면 쉬면 돼. 근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그거는 쉬어서도 안 돼. 그래서 그 자리를 들어가게 되면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거야.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손님이 그만큼 회전도 안 될 뿐더러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무지하게 많은 고초를 겪을 겁니다. 그러고 이 자리를 들어가게 되면 우리 대주님 혼자는 못 들어가 여기. 들어가더라도 누구와 같이 누구의 도움을 얻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한테도 많이 치이고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아셨죠?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시죠? 뭐 제일 큰 고민은 그거였는데. 네. 그걸 안 하게 되면 예. 제가 PC방을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셔.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우리 대주님한테 맞아. 우리 대주님이 지금 40대 중반 들어서서 그때 가서 펜션을 하든 뭐라든 내 몸을 부딪혀서 움직일 수 있는 걸 하셔. 지금은 내 몸을 움직여서 하다 보면 몸 다쳐. 아까 말씀드렸잖아. 올수전은 뭐를 조심해도 조심해야 되고 뭐를 해도 깨져나가는 형국이라고. 그럴 때는 좀 피해가. 아셨죠? 그러면 그게 좀 보이실까요? 이게 뭐 제가 뭐 한다고 해도 그게 안 될 거라든가 결국 성사가 안 될 거라든가. 네. 안 될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다행이라고? 뭐 플랜 B가 있으니까. 그래요. 또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네. 아까는 와이프 안 본다며. 뭐 제 거는 이렇게 짧게 끝났으니까. 네. 말씀하시죠. 뭐 짧게 끝나면 좋은 건가요? 네? 짧게 끝나면. 아니 아니요. 말씀하시죠. 뭐 궁금한 건 다 해결을 하고 가야 되니까. 네, 시험을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잘 하고 있는지 잘 될지. 네, 괜찮아요. 괜찮은데 우리 대주님. 네. 우리 기주님하고 요즘에 문제 없어요? 네. 어? 문제 아무 문제 없어? 한참 안 좋았다가 요즘 다시 좋아지고 있는 좋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뭐 이혼수 말씀하셨는데 네. 좀 그렇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 게 요즘 전혀 점점 없어? 더 좋아지고 있고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네. 서로 뭔가를 어떠한 그 친구 관계에서도 네. 뭔가를 내가 얻고자 한다면 내가 거기에 어느 정도는 동조를 해줘야 돼. 그죠? 근데 지금 상태가 딱 그 상태야. 어떠한 사랑으로 인해서 가정을 이룬 것보다는 네. 내가 보이는 우리 대주와 기주는 서로 어떠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네.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보여. 그러니까 사랑이 엮어준 가족이 아닌 서로 뭔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서로 뭔가 대가성을 바라는. 우리가요? 그렇게밖에 안 보여. 걔가 가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글쎄요. 그 부분은 너무 생뚱맞네. 생뚱맞아? 네. 근데 제가 보이는 거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네.
뭔가를 하려면 정말 얼렁뚱땅 얼렁뚱땅 하는 것 같아도 정말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거든. 그래서 공부는 무슨 시험 공부해 지금?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합격은 하실 겁니다. 그럼 그 친구랑 저랑 그거를 또 부동산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혼수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생각지도 않았어? 네. 생각지도 않다 그렇게 돼. 정월에 와서 네. 제가 이런 점사를 내서 미안한데 네네. 올해는 다 조심하셔. 뭐가 됐든지 간에 아셨죠? 그래,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 사람들 좀 조심하셔, 사람들 좀. 사람? 주변 사람. 주변 사람들 좀 조심 좀 하시고, 올 한 해만 좀 조심 좀 하시고. 뭐, 어떤 식으로 조심을. 뭐. 염려되시는 부분이 어느 뭐를 같이 하자. 아니면 뭐를 한번 해보자. 아니면 같이 술을 먹다가도, 이동을 하는 관계에서도, 시비 다툼이 될 수 있고, 모든 걸 다 조심해야 되시는 분이셔. 아셨죠?